2021 WK리그 21라운드 경기 인천현대제철과 경주한수원의 경기를 인천 남동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이너 앞서 조금 잘못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김민정 골키퍼, 백포의 김단비, 홍혜지, 임선주, 김혜리, 앞선에는 이영주, 그리고 2선에 손화연, 이세은, 장슬기, 최유리, 최전방에는 박희영 선수가 있습니다. 선발 라인업 송주희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자, 골문에는 김혜린 골키퍼, 백포의 김혜인, 정영아, 손다슬, 박세라, 앞선에는 박예은과 손윤희, 그리고 2선에 나희, 김혜지, 강유미, 최전방에는 서지현 선수가 있습니다. 현재 팀들이 이번 시즌 정말 WK리그 플레이오프 진출권까지 굉장히 치열했던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1, 2위 다툼이 WK리그 리그 최종전이라는 점도 굉장히 또 눈여겨볼 요소입니다. 자, 조혜미, 주심이 시간을 체크했습니다. 힘찬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홈팀 인천현대제철, 오른쪽에 원정팀 경주한수원이 위치합니다. 자, 일단 자 나희가 굉장히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서 수비가담을 해주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된다면 또 역습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한수원입니다. 장슬기의 크로스, 헤리! 자, 우선 머리에 갖다 대기는 했습니다만 방향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금도 일단은 크로스가 슈팅까지 연결이 되고 마무리를 짓는 모습까지는 중앙 쪽에 공간이 많았고 손윤이 로빙 패스 깊숙하게 됐어요? 자, 스피드가 좋아요. 강유미, 김단비와의 대결 박스 안에서 여기서 뺏기지 않습니다. 자, 줄 곳을 조금 찾고 있는데 컵백 이후에 박연의 슈팅! 세컨볼! 네. 득점이 인정됩니다! 자, 이런 시간에 경주한수원이 먼저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서지현의 득점. 네, 여기서 일단 박예은 선수의 슈팅이 약간은 정면 쪽이 아닐까 싶었는데 네. 바운드된 볼에 대한 집중력이 워낙에 좋았던 경주한수원이었고요. 일단 이번에 한 번의 역습 과정에서 마무리를 지었고 선제골 기선제압에 성공하고 있는 한수원입니다. 앞서 김민정 골키퍼가 볼을 잡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볼을 놓쳤어요. 네, 그리고 그것을 또 집중력 있게 따라갔던 서지현 선수의 끈기를 또 칭찬할 수가 있겠고요. 네. 자, 다시 볼까요? 이 장면에서 박예은 선수의 슈팅 장면. 네. 그리고 박예은 선수의 슈팅 딱 그 장면에서는 서지현 선수는 온사이드였기 때문에 아, 여기서 김민정 골키퍼의 캐칭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대제철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아쉬울 수가 있는 게 경기를 네. 굉장히 앞에는 김혜인 왼발 크로스 과정에서는 네. 한 차례 막힙니다. 자, 클리어가 확실하게 되지 자, 않았고 최리 오른발로 헤딩! 그렇죠! 마지막 김혜인 선수의 발에 맞고 아웃됩니다. 코너킥 기회를 가져가는 인천현대제철. 네, 1차 수비는 상당히 잘 됐던 경주였는데 클리어링이 깔끔하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서 한 번에 올렸던 최유리 선수 날카로운 크로스가 한번 올라갔습니다. 자, 김혜인 선수가 이제 왼쪽에 조금 위치를 했는데 오른발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자, 침착하게 준비하면서 이번에 왼발로 넘게 크로스가! 자, 그대로 골대를 한번 때렸는데요. 자, 지금 굉장히 정말 대단한 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희영 들어가면서 왼발또 한번 골대! 자, 세컨볼 있어요. 자, 이세현 오른발로 가볍게 띄워줍니다. 네. 그리고 급하게 수비에 클리어. 선수가 좀처럼 받을 수 없게끔 일단 압박을 해주고 있고요. 자, 협력 수비로 우선 볼을 뺏어내는 경주한수원.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자, 경주한수원의 좋은 집중력이 돋보였습니다. 나희 한 명 제쳐내면서 그리고 중앙 쪽 연결됐어요. 연결됐어요. 자, 박스 안까지 강유미! 강유미입니다! 스코레이네요! 두 점 차리는 경주한수원! 자, 역시 중원에서 빌드업! 오늘 한수원이 워낙에 압박 강도가 좋기 때문에 현대제철이 마음 놓고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중원에서 볼 탈취했던 나희가 아, 네, 정확하게 앞쪽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저건 무슨 세레머니죠? 예. 아, 강유미 선생이 직접 물어봐야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분명 벤치 혹은 관중석 쪽을 바라보면서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줬는데요. 네. 저런 셀레브레이션을 조금 처음 봐서 저도 당황했습니다. 아, 네. 굉장히 또 개성 있는 세레머니를 네. 보여줬던 강유미 선수고 지금 여기서 나희가 한번 제쳐놓고 나서 이 아. 패스가 워낙에 좋았어요. 그리고 서지현 선수의 등을 져주는 플레이까지. 그렇죠. 게다가 김민정 골키퍼가 완전히 역방향에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나희가 일단은 정확하게 볼이 전달이 됐고 이 강유미가 한번 접고 굴절이 되면서 아, 굴절이 있었군요. 네, 김민정 골키퍼가 방향을 잡는 데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서 경주한수원의 두 점차 리드. 일단 여기서 이 셀레브레이션이었어요. 네. 오, 네. 약간 어깨가
탈구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저 따라하고 싶네요. 한편 결정전에서 기분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가 있는 현대제철이거든요. 그렇죠. 자, 나희가 스피드를 살리면서 달려갑니다. 나희예요. 자, 측면에서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쪽 야, 짧게 여기서... 자, 푸시백이 막 안 네. 올라갔어요. 네. 오호! 네. 자, 여기서 조금은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은 완전히 오른쪽 측면을 나희가 허물었고 네. 지금 여기서 일단은 부심의 깃발을 제가 확인하고 있었는데 올라가진 않았었고요. 그렇죠. 온사이드였습니다. 완벽하게 비어있는 상황에서 박예은 선수의 슛은 크로스바를 맞고 아웃됐습니다. 네. 덤스터를 더 벌리 사실상 모든 공격을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한수원의 양쪽 풀백이 오늘 경기는 그렇게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지 않고 내려와서 수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나이의 크로스. 자, 키를 넘겼습니다만 그대로 골라인 밖으로 아웃됩니다. 골킥으로 진행이 됩니다. 헤딩이 먼저 있습니다. 또 한 번 박세라 뒤쪽 연결. 자, 이렇게 휘슬이 울리면서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2-0. 서지현과 강유미 선수의 득점과 함께 두 점차 리드를 가져가는 경주 한수원입니다. 네. 이번 시즌 WK리그 순위가 결정이 된 상황에서 오늘 경기 전반전 조금 더 효율적인 축구를 했던 쪽을 준비합니다. 자, 휘슬이 울리면서 하지만 네. 네. 선수들이 선축을 할 준비를 안 했었네요. 예. 서로 양보를 많이 했네요. 자,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경주 한수원, 화면 오른쪽에 인천현대제철이 위치합니다. 제철이거든요. 네. 자, 김단피의 패스 조금 과감한 태클이 있었는데요. 박세라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박세라는 현재 경고 카드가 한 장 있습니다. 네. 자, 박세라 선수가 조금 거칠게 태클이 들어갔는데요. 지금 손하연 선수가 쓰러져 있는데요. 네. 그 분명 깊은 태클은 맞기는 했고요. 아, 지금 이렇게 되면 박세라 선수가 퇴장이에요.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변수가 생기는 경주 한수원입니다. 자, 조혜미 주심이 결국 박세라 선수에게 또 한 장의 경고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네. 후반전 출발과 함께 지금 박세라 선수가 그라운드를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서 10명이서 싸워야 하는 경주 한수원이고요. 박세라 선수가 조금은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자, 지금 경주 한수원의 위기 상황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해 봐야겠습니다. 자, 오른쪽까지 연결됐습니다. 강유미. 자, 두 명 수비 사이에서 크로스! 네. 서지현 마지막 슈팅은 높게 벗어났습니다. 네. 하지만 경주 한수원이 수적 열세를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강유미의 굉장히 날카로운 크로스 그리고 역시나 골문 앞에서는 서지현이 노리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죠? 자, 그러한 이유 때문에도 지난 화천 케이스포와의 경기 역시나 인천현대제철이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자, 손하연 골대! 아, 손하연 선수의 회심의 왼발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처럼 한수원이 중앙 쪽에서 워낙에 위치 선정을 잘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내넴과 같이 개인 기술이 좋은 선수들이 과감한 시도를 지금처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아, 정말 우리 선수가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경주 한수원 공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정영아. 아, 정영아. 네. 자, 실수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PK를 네, 선언합니다. 지금 정영아 선수 오늘 경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 마지막 순간 내내의 이 집중력이 돋보였네요. 여기서 정영아 선수가 손을 사용했다는 네. 판정이 찾아옵니다. 키커는 손하연 그리고 골문에는 김혜린 골키퍼. 손하연 슛 네. 들어갑니다. 자, 우선 만회 골을 기록하는 인천현대제철의 손하연 선수입니다. 스코어는 1-2. 우선 한 점을 추격하는 인천현대제철. 자, 점유율을 놓고 봤을 때 어쨌든 현대제철의 추격골이 조금은 늦게 터진 감도 있는데 네. 그래도 끝까지 집중을 갖고 손하연 선수가 침착하게 페널티킥을 성공시켰습니다. 손하연 선수가 김혜리 골키퍼를 완벽하게 속여냈고요. 그러니까 김혜리 골키퍼 역시나 쉽게 반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수비 집중력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경주 한수원입니다. 네. 자, 끊고 나왔어요. 그리고 김혜리 연결이 됐는데요. 김혜리 여기서 넘어지면서 반칙은 선언되지 네. 않았습니다. 코너킥으로 진행됩니다. 자,
지금도 넘어지는 과정에서도 아즈나서 아직 공 살아 있습니다. 김혜리의 크로스도 깨웁니다. 헤딩. 네. 자, 아웃 됐다는 판정이었군요. 그렇죠. 자, 그 전에 이 중거리 슈팅 한 방. 와, 완벽하게 구석으로 꽂히는가 싶었는데 김혜리 선수가 끝까지 집중을 갖고 펀칭을 해내는 것이 너무도 좋았고요. 자, 네. 이렇게 종료 휘슬을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아, 하나생명 2021 WK리그 21라운드 인천현대제철과 경주한수원의 경기 최종 스코어 2-1. 원정팀 경주한수원이 서지현과 강유미 선수의 득점에 힘입어서 결국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경주한수원의 수비 집중력이 돋보였던